불안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도 순간적으로 박격자가 많이 올라왔어요. 가볍게 앞쪽으로. 자, 이 위치에서 고민이 많아요. 세야 오른발 들어왔습니다. 연예가 어길 때야 MC 서울입니다. 자, 지금은 대안이 욕심을 내지 않고 유닛업 쪽으로 밀어줬던 것이 주요했고요. 아, 정말 잘 찼네요. 네. 지금 뭐 수비와 뭐 골키퍼를 전혀 맞지 않았고요. 좁은 공간에서 패스가 좀 길게 이어진다 싶었는데 결국엔 유닛록이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. 자, 슛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 한 타이밍이었어요. 네. 한 번만 공을 더 끌었어도 슛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정산이 길게 줬습니다만 걸렸어요. 그리고 크로스 띄워줍니다. 뒤쪽에서 슛! 역시 이동국이네요. 6연승을 향한 전국의 행진. 저런 달릴 슈팅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 정말로 놀랍네요. 이동국 선수의 전매트 거의 슈팅이 정확하게 성공을 하는 그런 골 결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. 라이오킹이 포효합니다. 전투적인 모습 보여줬고요. 아킴치우가 잘라내고 들어왔는데 유닛록이 그곳을 커버합니다. 로카에스 오른쪽 빠졌어요. 최철수 박사죠. 최철수의 크로스 이사람 완벽한 레오나르도 점수를 3대 0 레오나르도 멀티골을 기록합니다. 예, 이것도 레오나르도 완벽하게 걸렸어요. 일단 김치우 선수가 커팅 들어가다가 미스가 나온 것이 예. 결국 역습할 만한 빌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마무리는 훌륭하네요. 그러네요. 오늘 또 레오나르도가 아주 정확하게 반대쪽 구석으로 밀어넣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정말 팀을 살려내는 그런 타이밍에 자신의 100번째 골이 나왔습니다. 정조국입니다. 이렇게 뭐 1대1 정조국이 다시 한번 역사를 내려갑니다. 이번 골로 결국은 정조국 선수가 K리그에 9번째 100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.